안녕하세요. 신호특스의 박PD입니다. 날씨가 포근해지면서 마스크의 존재가 조금은 답답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렇다 보니 답답하지 않으면서 숨쉬기 편한 마스크를 많이들 찾고 계시더라고요. 여름엔 뭐니뭐니 해도 덴탈 마스크죠. 혹시나 신호특스를 모르셨다면 말이죠. 지금부터 제가 6가지 이유를 가지고 신호특스 마스크를 여름철 마스크로 여러분들께 적극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름철에 덴탈 마스크를 찾으시는 이유가 답답하지 않으면서 편하게 호흡하고 싶어서잖아요. 시노텍스 마스크는 앱솔루트 KF94 마스크와 시노텍스 95 마스크 모두 20파스칼 초반대 수준의 안면부 흡기 저항으로 숨쉬기가 매우 편합니다. 게다가 세부리형 구조다 보니 앞쪽에 에어존이 형성되어 숨쉬기가 편할 수밖에 없는데요. 시중에 보면 마스크 안에 삽입해서 쓰는 플라스틱 재질의 에어포켓을 별도로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시노텍스 마스크는 그런 게 필요 없겠죠? 여름철일수록 자외선 차단에 특히나 더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요. 혹시나 자외선 차단대를 깜빡하고 바르지 않으셨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저희 시노텍스 마스크는 자외선을 90% 이상 차단시켜주니까요. 특히나 블랙 같은 경우에는 99% 이상 자외선을 차단시켜주기 때문에 야외에서 운동을 하거나 장시간 햇볕에 노출될 경우 이 마스크를 쓰면 참 좋겠죠. 저희 시노텍스 마스크는 총 11가지의 컬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름철에 쓰기 좋은 밝은 컬러들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화이트 컬러가 있고요. 피부색과 잘 어울리는 베이지 컬러, 그리고 베이지보다 살짝 밝은 아이보리도 최근에 출시되었습니다. 또 핑크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짙은 색상의 코럴 핑크와 밝은 색상의 라이트 핑크가 있는데요. 혹시나 시크한 느낌을 원하신다면 라이트 그레이 컬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덴탈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입과 코 쪽에 마스크가 밀착되어 있다 보니 콧등이 살짝 눌리는 느낌도 있으면서 숨 쉴 때 코와 입 쪽에 마스크 면이 닿는 느낌을 아실 거예요. 특히나 말을 하다 보면은 마스크 면이 입술에 닿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죠. 하지만 시노텍스 마스크는 세부리형 구조로 되어 있어 콧등이 눌리거나 인중 부분에 마스크 면이 닿을 일이 없습니다. 게다가 마스크 안쪽에 공간이 넉넉해서 말을 많이 하더라도 입술이 마스크 면에 닿을 일이 거의 없다 보니 장시간 착용하고 일상생활할 때 특히나 더 쾌적하고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마스크에 있어서 귀끈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이번 컨텐츠를 위해서 이 덴탈 마스크를 정말 오랜만에 착용해봤는데 확실히 귀가 아프더라고요. 아무래도 일반적인 덴탈 마스크는 나일론 재질의 두꺼운 끈을 사용하다 보니 귀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저희 시노텍스 마스크는 고탄성의 부직포 재질로 되어 있어 부드러우면서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안전이죠. 그렇다면 마스크는 답답하던 답답하지 않던 외부 유해물질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지켜줘야 하는데요. 시노텍스 앱솔루트 KF94 마스크는 평균 98% 이상, 시노텍스 95 EPTF의 마스크는 평균 95% 이상의 분진포집 효율을 바탕으로 우리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아무리 숨쉬기 편한 마스크를 찾는다 하더라도 나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지는 꼭 확인하셔야겠죠. 어떠셨나요? 이 정도면 시노텍스 마스크 추천할 만하죠. 여름철에 쓰기 좋은 마스크 를 찾는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